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은혜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귀한 찬양도 또 강단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우리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는데요.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성경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 앞장서가 믿음의 사표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감사로 특정지어지는 감사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감사의 초절정 고수 같아요. 바둑을 하면 감사 구단. 참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평시에도 늘 감사하며 살았고 위기의 순간에는 더 감사했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감사가 있고 복된 삶을 살았다면 아마 삶에 별로 기복도 없고 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였죠. 상처도 문제도 없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고향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잃고 포로로 타국에 끌려갔습니다. 실향과 만국의 항이 그의 서류에 있었습니다. 또 실력을 인정받아 왕국의 관료가 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여러 똑똑한 젊은이들과 함께 무한 경쟁의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지키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왕국은 어떻습니까? 그가 일하는 왕국은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중상무략과 또 서로를 끌어내리는 그런 모든 것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왕은 공정하고 좋은 왕이었습니까? 왕을 보면 절대 권력자로서 신하의 목숨을 거의 파리 목숨 여기듯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처지와 환경 속에 살아간 것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장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뜻을 정하여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평정심과 위기의 때도 잘 극복해내는 경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 삶이 부침을 거듭하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해서 늘 하나님 앞에서처럼 경건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 어떤 영적인 습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규정해주는 좋은 영적 습관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에게 닥친 위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놨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6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리이다. 자, 방금 읽었지만 특이한 종류의 시한부 법령이 공포됐어요. 30일 동안의 한시법이었는데 일명 우리말로 하면 시한부 기도 금지법, 말이 좀 이상하지요. 이런 법이 세워졌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법입니다. 이 법을 지정할 때 보니까 겉보기에는요, 첫 번째 의도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제사를 드리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유일한 신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신이 된 것을 선포하고 30일 동안 왕에게 신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일신으로서. 사람에게도 안 되고 신에게도 안 되고 오직 왕에게만 무언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참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신 대접한다고 신이 됩니까? 그런데 보면 아부의 극치에 이르면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초절정 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사실은 숨어있는 더 큰 의도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표적 삼아서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어서 최고위직까지 올랐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윗사람이 물이 맑으니까 아랫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마음을 합하여서 법을 제정하기를 왕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다니엘 때문에 그 아래에서 비리를 저지르기도 힘들고 악한 짓을 저지르기도 어렵고 다니엘을 뒷조사해 보니까 털어도 먼지가 안 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뭐 이리저리 떡고물을 먹기 위해서는 다니엘 한 사람 없으면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덫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아, 그러면 다니엘은요 이 위기에 어떤 대처가 가능했을까요? 모두가 자신을 공공의 적으로 알고 대적하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 수단이 가능했을 겁니다. 미리 그 음모를 알고 있었으니까 목숨을 구할 수단을 여러 모양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30일만 급한 비를 피하면 된다, 휴가를 내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장기 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공적인 기도를 임의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밀히 기도하고 남에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법에 따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을 역이용해가지고요, 나를 죽이려 애쓰는 자들, 니들은 털어서 번지 않느냐? 뒤에서 그들의 비리를 파헤쳐서 그들을 고발하는 그런 것도 가능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고위직에 있었다는 건요, 자기 측근도 있고 자기 사람도 있고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행동은 어디서 온 겁니까? 6장 10절에 보면 그 행동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고 자기를 노리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토록 지켜왔던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영적인 시위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대적하는 이들은 다니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닌가 그는 판단했습니다. 이 일이 비록 비단 다니엘 한 사람에서 끝날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알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모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비롯해서 그 아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타겟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아니라 모르드게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동족들 전체를 죽이려고 꾀했던 것처럼 지금 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의 장에 들어온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 가장 큰 대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숨거나 피할 때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할 때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대적을 하는데 그 가장 적극적인 대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강한 공격 무기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하려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할 때에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전이됩니다. 맡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요즘 다니엘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3주간 하니까 힘들긴 해요. 근데 열심히 나오시는 분께 감사하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분 감사한데 가급적이면 와서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열심히 들어요. 은혜로 와요. 근데 가끔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은혜가 되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저 사람은 좀 떨어지네. 듣기만 하고 기도를 하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 있으면 습관이 그래요. 듣기만 하고 야 은혜 받았다 끝나요. 근데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으로 봐도 제가 나와서 기도 인도 하잖아요. 그럼 억지로라도 기도합니다. 말씀부터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는 기도가 따라야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그 문제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고 나는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 믿음과 행동,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세상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요 일상 속에서도 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영적 태도는 갑자기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이루어진 거죠. 그는 평생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 아직 소년 시절에 왕국에 선택받아서 교육받던 시절에 그는 어떤 관계와 어떤 은혜를 체험합니까? 다니엘서 1장 9절에 그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그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마도 그의 성품이 바르고 공손하며 어른들을 잘 대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임을 기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날 다해주는 것, 잘해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온 은혜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께 감사를 표현한가 동시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부정적인 태도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주어지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내가 나라를 잃고 끌려왔나, 하나님 왜 나라를 버리시고 나를 버리셨나, 왜 이 땅에서 힘들게 공부해야 되나, 불평의 요소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맡겼을 때 불평하고 적당히 하는 사람 절대로 큰 걸 맡길 수 없어요. 그곳에서 여전히 불평을 할 겁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때 그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 큰일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바벨론의 관리로 있으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좀 무자비하고 병적인 변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죠.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뭔가 벌떡 깼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왕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꿈을 꿨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왕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점친다는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알아내라고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 알아내라. 말이 됩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배우자 벌떡해서 왜 그래? 꿈을 꿨어. 뭔데? 기억이 안 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알아내라고 다그치면 잠을 못 자게 한다면 그 참 못 살 노릇이겠죠. 아, 그런데 왕국의 모든 지혜자는 꿈을 알아내라. 아니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내라. 지금까지 너희가 나한테 사기친 거냐? 알아내지 못하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런 다음에 진짜 시위대장한테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시대에 칼 들고 가고 있습니다. 다 모아서 죽이려고. 다니엘이 그 사실을 듣고서 시대에 가로막선 잠깐만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좀만 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죠.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왕의 꿈을 그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위기가 닥쳤다고 호들갑떨지 않습니다. 왕의 무모한 처사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미리 나갔던 다른 지혜자들, 더 고위직이었겠죠? 그들이 왜 이것을 막지 못했냐고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했고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응답을 받고 남들 부르는 거 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우월의식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요 왕이 바뀌어도 살아남고 인정받아요. 대개 선왕이 죽고 나면 후임왕은 그 전 왕의 신하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왕조가 바뀌면요 그 이전에 중요한 사람들은 아예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왕이 바뀌어도,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인정받고 쓰임받아요.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면 왕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왕비가 하는 얘기예요. 왕이 벨드사살이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평소 그는 주에게, 주 사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의 이 모든 것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줄 서지 않고 하나님께 줄 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줄 서지 말고 하나님께 줄 서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에게 줄 서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좋아져요. 힘 있는 사람에게 줄 내면 그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는 나도 함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문제 생기면 반대파의 사람에 의해서 지목당하여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어느 쪽에 속했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줄 선 결과죠. 하지만 하나님께 줄 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미움받습니다. 왜 우리 편이 되지 않느냐고 질책을 받습니다. 너는 어느 편인지 소속을 밝히라고 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 다 이걸 경험했을 겁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이익일까? 늘 기억하잖아요. 내가 붙잡은 줄이 동아줄일까 썩은 줄일까 늘 고민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미워해도, 배척당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배척해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이득을 봐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당연한 일상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평범한 삶, 특별한 상황 어디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감사는 훈련을 통한 감사의 체험이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의 생활태도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다. 내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지키며 살겠다. 그 원칙 가운데 음식을 절제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실천했지요. 왕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심판당할 그 처지에서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신하에게 은혜를 얻어서 얘기해 보니까 너희가 초췌하면 내가 심판당한다. 그러면 나를 시험해 주세요. 1장 12절에 보면 어떤 시험을 요구합니까? 열흘 동안만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낯빛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초췌해 있나? 열흘 동안 시험한 결과 얼굴에 윤기가 있고
어떤 다른 소년분들보다도 충남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칙을 정하고 자기를 훈련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결단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자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연단 맞고 훈련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요, 나이 들어 최고위직이 있을 때까지요 그대로 유지됐어요. 초지 일관했고요, 초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그의 결단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어릴 때 모습이 결결인 결단이었다면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하나님 경험한 이후에 이 말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순종이었을 것 같아요. 담담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이거는 평생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에 정통한 사람, 감사의 달인이 된 거죠. 감사는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는 영적 습관입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금도 준비해서 드리고 했을 텐데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하니까 항상 이만큼만 드리면 되겠지, 감사를 훈련 못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말, thank의 말에 그 어원은 think에서 온다고 하는데, 생각하면 감사거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절기 1년에 몇 번씩 있잖아요. 좋은 훈련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 무엇인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훨씬 많구나 깨닫습니다. 깨달음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그 감사헌금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의례적인 헌금이 아니라 감사를 생각하고 세워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주 앞에 드릴 때 그 감사헌금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헌금도 훈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거 주신다고 아무리 바래도 실천 못하는 분 많아요. 근데 스스로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돈이라면 이것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삶에도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훈련해야 됩니다. 잘 보면 이런 훈련은 굉장히 많아요. 철 들기 전에는요 감사도 잘 몰라요.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철 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게 참 많아져요. 철 없을 때는 부모님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왜 낳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뭐 이거까지 많았죠. 근데 나이 들고 나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주 철든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다? 살아계신 것만으로 만족해요. 이런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없는 자녀처럼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기억도 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한두 가지만 꼭 찍어서 불평하는 그런 신앙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제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불평보다 감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풍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서 결핍이 되어도 그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이지요.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하고 목숨 건 상황에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영역을 찾는 안목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각할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니엘은 늘 그런 자세였고요, 그 자세에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는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가 훈련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반응하여 영광 돌리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